김구 선생님의 방북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1948년 4월 19일에 방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머물렀죠.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록을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구, 김규식 두 분의 평양 방문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역사적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뉴어만 회담록 혹은 류위안 보고서라고 알려진 문헌입니다. 류위안은 어떤 사람이냐?